예,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끝났고요. 저희 이제 사실 CPI가 나온 걸 저희도 알고 있는데, 저희 또 방송 이제 편성상, 예, 저희가 또 이제 서병수 연구위원님께서 또 좋은 이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오셨고요. 지금 저희가 또 장우석 부사장님과 CPI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신 분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예, 저희 또 CPI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CPI가 나온 지가 지금 한 30분 정도 30분 네, 지났는데 네, 디테일한 그 포인트는 잘 안 나옵니다. 수치가. 그러니까 예, 뭐 그걸 좀 보려고 그러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누가 말씀하셨는데 8.3이 나왔다고. 예, 예, 8.3. 예. 원래 전월이 8.5였고요. 예. 예상치가 8.1이었는데 아주 모호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8.3이 나왔는데 예, 8.3이 나온 것도 상당히 모호하지만 이게 사실 이제 세부적으로 뭐가 올랐는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참 한번 좀 문장을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를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요, 가솔린 가격이 6.1%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에너지 분야가 2.7%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에너지에 대한 급등이 조금 떨어진 걸로 누그러졌다. 보입니다. 특히 정점을 지난 걸로 보기 때문에 예, 다행스러운 분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뭐냐면 식품 가격이 인덱스가 또 올랐습니다. 0.9%포인트가.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그 코어 CPI 문제인데 예, 하나가 좋고 하나가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아하죠. 그 다음에 예, 또 뭐가 있냐면 주거 비용이 이 전체 지수에 차지하는 비용이 3분의 1이거든요. 예. 이건 또 올랐어요. 0.5%가.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 안 좋은 거라 보는 게 맞죠. 예. 맞아갖고 지금 여기가 세부적으로 볼 때 특히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 주거 비용을 보는데 예, 일단 에너지는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식품 가격과 주거 비용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갖고요.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8.3 전월보다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뜨거운 그런 인플레이션의 모습이니까요. 주가가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드리고 예, 여러분들 이럴 때 뭔가 모호하지 않습니까? 되게 모호하잖아요. 예. 모호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의 지표를 보시면 좋은데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가서 그 빨리 보시면요. 예. 제가 나올 때만 해도 2.93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얼마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년물 2.93%에서 바로 3.058로 올라왔죠. 예. 다시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물가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야후 사이트 가셔갖고요. 똑같이 한번 해당 기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후 가서 보시면 일단 선물은요 아주 정반대의 모습 보여주는데 아까 플러스 1.4였거든요. 예. 바로 마이너스 1.48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딱 그 메인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여기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지금 선물이 터나 있죠. 네거티브 터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뜨거워진 예상보다 뜨거워진 물가 때문에 빠진다. 예. 그러니까 8.1%에서 예상치가 근데 네, 8.3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더 예, 뜨겁다는 그러니까 물가가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용도 그렇고 아주 모호한 수준인데 어제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건스탠리 보고서가 뭐였냐? 숫자를 보고 싶다는 떨어진 숫자를 보고 내가 판단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피크를 찍은 거로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정도 8.3이면 예, 다음 달에 8.6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악재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확실히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것은 좀 굉장히 악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악재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예상치보다 높았지만 에너지 값과 그 다음에 식품 값과 그 다음에 똑같이 아까 주거 비용이 좀 슬로해졌으면 오늘은 좋죠. 근데 세부 내용도 안 좋고 겉모습도 안 좋아갖고 글쎄 오늘은 조금 좀 부침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대는 뭐냐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져갖고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의미 없는 그러니까 뭐 저점 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크게 반등이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아, 좀 오늘도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재능스럽으면 그래서 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한번 또 자세한 내용을 네, 확인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게 되면 참 재밌는 게 자, 어떻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숫자가 나올까?
아. 8.3은 정말 애매모호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 진짜 그러니까 저번 달에 8.5였고 네. 이번에 8.1이 예상치였는데 네. 8.3이 나와서 거기다 또 아예 이제 그냥 많이 나오던가. 그러니까 네. 또 코어 CPI 역시 예상이 6.0이었는데 6.2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전월 6.5였기 떨어진 건 맞아요. 전월보다. 예. 근데 6.2도 굉장히 모호한 숫자가 나온 거라서 네네. 시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조금 엇갈리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작하게 되면 메이저가 어떻게 나올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저가 주식을 매수하는지 파는지 보시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시장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 네? 절대 도움 기사가 아니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일단 조금 뭐 어떻게 풀리셨나 모르겠습니다. 궁금증이 제가 이제 오면서 듣고 왔는데 이게 음소가 나와주면 들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숫자가 나와서 못 봤는데요. 이게 빠르게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답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요 내일 아침에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좀 기대 많이 했는데 저 솔직히 7.9를 예상했거든요. 7.9 근데 7.9 연말이니까 예. 8.3이 나왔고 좀 모호한 숫자가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돈 못 버는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수선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워지고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나스닥 지수 하락이 너무 억울한 이유를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기 너무 억울한 거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면서 네. 억울함을 달래시면 어떨까? 네, 얼마나 네. 억울했는지 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그 다른 방송에 오늘 이제 긴급 갔다 왔어요. 긴급 내용 그러니까 미국 시장 이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반등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방송하고 왔는데 네. 보통 이런 그런 방송하게 되면 그 CMC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많이 물어보는 거죠.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에서는 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주식을 팔라고 하면 지금 파시겠습니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은 좀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만큼 매우 엄중한 시기니까 각자 그 포트폴리오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내용인데 이거죠. 그 마켓인 토목이라고 하는 방송인데 이게 네. 이제 장이 안 좋아지면 지난번에 이한 교수가 얘기한 겁니다. CNBC에서 특집으로 방송하는 건데요. 지난 5월 5일자 8월 아 5월 5일자 8시에 진행한 방송인데 긴급 진단 예, 이게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뭐 혼조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시장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건데 예. 이 방송을 한 다음에 주가 그 이후에 올라갔던 모습이 다 나와주는 겁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 이 방송이 나온 후에 다 올라가게 올라갔다. 예, 최근에 방송이 언제였냐면 예. 2020년 6월 4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팬데믹 때 이 예. 방송 했고 2년 만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 근데 그 방송한 다음에 그 후에 1년 동안의 주가의 이익은 다 발생했다. 수익이 나왔다. 이게 확률이 와. 100%다. 예. 평균이 약 40%가 올라갔고요. 예. 확률이 100%입니다. 한 번 틀린 적이 없었어요.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약세장 안 좋을 땐 저 방송을 딱 트는 거네요? 아주 최악의 국면이 오면 예. 특집으로 틉니다. 아. 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패널들한테 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러면 저는 뭐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이 방송 하게 되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1년 동안.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이게 예, 누가 세어봤는데 이게 뭐 한 꽤 많잖아요 숫자가. 예. 한 번 틀리자고 다 올라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야. 이걸 했기 때문에 이번 5월 5일 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보면 올라갈 내용인데 이건 뭐 재미로 보시는 거라서. 예. 근데 저 의미가 사실은 미국 주식이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가장 최악의 구간 때 이런 특집 방송 한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예, 가장 심리적으로 예, 가장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이 방송 한 다음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방송 할 때쯤이 저점일 때. 저 방송 할 때가 예, 매수 가장 최악의 매수 타이밍이다. 예, 그럴 때 이제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그렇죠. 네. 통계를 보게 돼. 근데 예, 예. 가장 안 좋을 때 방송하다 보니까 한 거고 저 역시 오늘 불려갔거든요 방송에. 예. 아시는데 박진영이 같은데 마곡에 예, 예. 있는 거 예, 예. 갔다 왔는데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큰일 났다 이런 얘기인데. 저도 하고 왔기 때문에 일단 저까지 포함하면 예. 통계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지금 1% 이상 빠지고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메이저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더 중요한 거니까 네. 좀 이따 같이 좀 출발 상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억울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는 거에 한 반은요. 제가 궁금한 걸 준비하고 오거든요.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거. 네. 사실 지금 나스닥 지수 빠지는 게 가장 일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박 의사님. 성장주들, 중소형들. 그러니까 예. 성장주가 빠지는 비테크. 거에 가장 안 좋은 연애 미친 게 뭡니까? 금리잖아요. 금리. 금리 예. 금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금리 인상 매번 하는 게 아니니까 예. 보통 10년 국제 금리 갖고 보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한 달 동안의 모습인데요. 네. 정확하게 10년 국채금리가 13.49%가 올라갑니다. 똑같이 반대로 나스닥이 빠져요, 그만큼. 네. 반대의 모습 당연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빠져갖고 가는 모습인데,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수치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20일 날, 앞으로 3주 전에 네. 2.93이었어요. 금리가. 근데 현재가 2.93%, 물론 지금 올랐죠? 예. 제가 나올 때 수치였거든요. 예, 예. 그러면 20일 이후에 한 번도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바뀐 게 없는 거, 등락이 없는 거죠. 거의 엇비슷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12.76%가 빠졌어요.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지금 그 사이에 물론 금리도 올랐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파월의 얘기, 뭐 0.75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나왔지만, 네. 하여간 뭐가 됐든 간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연연 컸지만, 실제 10년 국채금리는 그냥 멎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수가 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조금만 심리가 개선되면 이만큼이 올라올 만한 숫자가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금리가 많이 막 팍팍 올라가서 3% 이상까지 올라가서 하면 좋은데 예. 결국 제자리에 와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진 다음에 좀처럼 반등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억울한 부분인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사에 1700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고, 투자자 분들이 금리의 금자만 보면 공포가 지금 엄청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조금 심리가 개선되고 빨리 반등해 줘야 되는데 오늘까지 그게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야, 진짜 시장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오늘 그 오후에 방송을 녹음할 때도 네. 녹음인데요. 몇 번 약을 쳤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8.5 이상 나오면 망가질 거고 했는데 만약 오늘 빠진다 그러면 그 방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방송이 됩니다. 녹음하면은 예. 일단 그래서 저는 조금 7.9가 상당히 강조했는데 좀 못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네. 해서 제가 억울한 부분은 금리가 안정화된 모습 보여도 지수가 반등 못한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지수가 반등하려고 그러면 심리가 개선이 되어 있는데 심리가 아직까지 얼어있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웬만한 개선이 안 된다는 거 사실 뭐 나스닥이 금리 때문에 또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네.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요번 이제 기간 동안에 좀 나왔는데 이게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훅훅 빠졌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 사이에는 예. 의미 있는 기업의 실적이 없었어요. 아, 저 네, 없었어요. 4월 20일 예,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금리 인상한 게 다였죠. 주요 이벤트가. 근데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10년 국채금 따라가는 나스닥 지수가 그 멎어 있는 상태에서도 많이 빠진 게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제가 나오기 전에 모습이었습니다. 2.94% 10년물입니다. 10년물. 이게 3%가 넘어가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예. 그 이유는 당연하다시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물가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게 그 가장 적중을 많이 했던 UBS의 적중 예상치인데요. 이 IB가 틀린 거죠. 지금 8.5가 나왔잖아요. 이게 지난달입니다. 딱 맞춘 거예요. 이들은. 그다음에 이번에 8.0을 찍었는데 또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잘 맞추던 UBS까지 이번에 틀린 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아침에 월가의 수많은 아이비들이 반성문을 쓰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솔직히 아주 중요한 지표인데 이걸 이렇게 예. 틀릴 수가 있을까. 아니 개별 기업도 아니고 이 중대한 이런 경제 지표를 약간 틀려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는다는 게 최근의 내용이니까 여름 때 찍는 모습이 아주 가파르게 빠진다는 모습이 나오는 거니까 아마도 뭐 다음 달에 정점을 찍거나 좀 피크아웃 한 다음에 아마도 가을 정도가 되면 완만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CPI는 조금 더 예,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뒤로 묻어두고. 예, 예, 예. 묻어두고. 이게 이제 미리 보여주고 이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0이에요. 또 다른 IB의 의견입니다. 아, 이거 또 다른 IB. 또 다른 IB인데 8.5에서 8.0까지 빠진다고 예. 본 거잖아요. 근데 8.3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이들도. 아이비가 네. UBS 거를 가져갔나 봅니다. 그래서 네. UBS라든지 보통 아이비가 8.0을 봤는데 틀렸다는 거 예. 보여드리고 시장 8.1 틀렸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그림은 전 맞출 줄 알았어요 이걸로. 그래서 가져온 그림인데 완전 네. 이제 무용지물 됐습니다.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장 중요했던 건 저는 이거가 오늘 어쨌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데요. 지금 그 미국의 가솔린 가격 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미국 사셨죠? 두 분 다. 아니요, 저는 미국에 산 적 없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참.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북미 쪽에.
붕붕. 네. 저는 중국에. 아, 그럼 아, 그러면 빼고. 하여간 지금 보면 그 갤런당 이 가스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네. 4.37 찍으면서 최고치를 찍었어요. 찍었죠.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인플레이션에 부담이 있는 것 같다. 나와주고 있고 사실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2.97이었습니다. 전월이 4.1이었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바람에 예. 실제 가스값이 빠진 거가 상당히 물가에 지금 면을 미치고 있는데 아까 봤더니 또 내려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가스가격 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이제 중성 성장주에 대한 시점을 볼 건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아, 볼 거 보겠습니다. 근데 자 코인베이스 보시면요. 지금 매출이요. 예. 보시는 것처럼 14억 8천만 달러가 매출 예상치였고 예. 11억 7천만 달러인데 너무 엇나갔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크게 엇나갔고 예. EPS는요. 0.2 플러스인데 1.98 마이너스입니다. 예. 이거 여러분들 진짜 이거 그냥 광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 틀린 거는 웬만한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SE 조사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정도면. 예. 이 과거 어떤 기업이냐면 GE가 보통 이랬어요. GE가. GE 항상 얘기할 때 엄청 좋게 얘기합니다. 예. 다음에 실제 발표 엄청 엇나가는 거예요. 이거 두세 번 엇나갔더니 조사가 들어갔거든요. 왜 이렇게 엇나가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 받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진짜 페널티 받아야 될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나 이게 크게 엇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몇 배가 엇나간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도 상당히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 가장 큰 그 문제가 보였냐면 거래가 없죠. 최근에. 거래하겠습니까? 코인 오늘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3만 달러 깨졌어요. 예. 아마 더 하락폭이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 예. 거래가 급감할 걸로 보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많이 꺾이고 EPS가 한 번에 적자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 급락한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 이미 80%가 빠져 있습니다. 고점 대비. 근데 오늘 또 한 추가 되겠죠. 그렇죠. 빠지면 예. 더 빠질 걸로 보이는데 하여간 야 진짜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 상장할 때 작년에 봄 아니었습니까? 할 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코인베이 상장할 때가 가장 비트코인이 쓸 때. 그 다음에 네. 뭐였죠? 로빈훗 상장할 때가 로빈훗, 가장 예. 밈이 활발할 때. 예, 그때 예. 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분들 대부분 다 X를 염두에 두고 한 거기 때문에 관심 갖지 말자고 했는데 어쨌거나 야. 지금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실시간으로 네. 아니 지금 예, 장전이죠. 확인 좀 시켜주겠습니까? 예, 마이너스 26% 빠졌습니다. 장전에 빠지고 있네요. 네, 장전. 80% 더하기 마이너스 26%요? 네, 지금 53%. 그러니까 80%에서 20%. 그러니까 한 90%까지 가겠네요. 가까이 네. 되겠네요. 야. 보고요. 그다음에 노블록스인데 노블록스 역시 문제가 좀 많습니다. 6억 3천만 달러 매출 예상했는데요. 1억 달러가 엇나갔어요. 매출이 1억 달러가 엇나갔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야,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네요. 네.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EPS가요. 0.03 마이너스인데 0.27 마이너스로 9배가 컸어요. 적자가. 네. 이것도 문제가 되게 많은 거죠. 노블록스 역시. 이것도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하여간 뭐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로블록스는 사실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밖에 나가는 분이 많고 이거 집에 하시겠냐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주가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83%가 빠져있어요. 고점 대비. 야. 아마 오늘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노블록스는 좀 반등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예. 지금 언제 어떻습니까? 노블록스? 지금 마이너스 한 5% 정도. 예, 마이너스 5.7%. 많이 그래도 예. 낮네요. 왜냐면 이게 그 어제 오늘 장 끝나고였나요? 엄청 하락폭이 컸거든요. 조금 이제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네요. 다양스럽게. 작년에 있었던 여러 거품이라고 해야 될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거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이거 제가 보여 드린 이유는 뭐냐면 거품을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성장주 한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금리 인상 때문에 성장주가 상당히 어려웠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적에 대한 이 집계를 기업이 이렇게 엇나갈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엇나가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솔직히 조그만 기업이니까 넘어갈 수 있죠. 큰 기업이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전체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아, 지금 보여주시는 수치가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아니라 기업에서 경영진이 예상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끝난 다음에 예산이 던져주면 그걸 우리가 보통 증권사 직원들이 또 분석해서 올려주는 건데 사실은 다 대부분 다 회사에서 얘기한 걸 근거로 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많이 엇나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유니티 역시 지금 80%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혹시 시간에서 똑같은 건 로블록스 똑같은 거니까? 야 유니티는 저것도 유니티는 지금 이번 주에 그거 지금 인베스터데이 비슷한 걸 하고 있긴 하던데. 참 예, 그런데 어디? 지금 시간에서 한 33% 정도. 마이너스 빠지면. 33%. 33%요? 예, 예. 마이너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자인 기업들의 반응이 지금 엄청나게 격렬하네요. 지금 32불입니다. 유니티가. 네. 예. 그다음에 펠로톤 같이 볼 건데요. 펠로톤 역시 매출 못 맞췄습니다. 그다음에 적자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비타 적자가 1억 3,200만 달러 이상했는데 야. 1억 9,400만 달러 넘어서면서 적자폭이 커진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엇나간 게 아니니까 쉽게 펠로톤 같은 경우 주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뭐 얼추 맞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게 중소형주들의 문제가 아닌가 돈을 네. 못 버는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못 나오면 진짜 극도의 발작을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아마 오늘 올라갈 것 같아요. 플러톤은. 그죠? 올라가죠. 네. 지금 한 3% 정도 네.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좋은 기사가 나왔거든요. 오늘 JPM에서 그 시큐리티에서 이 정도 매수 정도 예, 이 정도 매수해야지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정 부사장님께서 보여주신 표를 보니까 확실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급등한 종목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펠로톤 역시 90%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 차트를 좀 보시겠지만 빠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억 못하시겠지만 2019년 9월 당시에 29달러에 상장했습니다. 네. 지금 얼마입니까? 13 얼마죠? 13.34달러 정도. 그러면 13.34면 상장가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빠져 있는. 그럼 여기 올라갔던 171달러까지 찍었던 이 고점이 다 지금 물거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때 만약에 2019년에 출장 갔다가 지금 돌아오면 이거 뭐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걸 넘어가 이걸 다 잊어버리신 거잖아요. 간과한 거죠. 근데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이게 팬데믹이 진짜 선물이었나 이 기업들한테 하면 선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잠깐 동안에 꿈을 꾼 거라고 그러면 누가 여기 칩 팔고 나오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시 원점을 돌아온 거 보게 되면 팬데믹 때 스테이 애톰 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정말 좋았던 게 아니고 잠깐의 꿈을 꾼 게 아닌가라고 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여간 보유하신 분도 걱정이 클 걸로 보이고 있고요. 네. 종합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 때 엇나가 버리면 데미지가 훨씬 크다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늘 얘기하지만 S&P 500 안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S&P 500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만 들어와야지만 여러 가지 지표가 맞고 그다음에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조금 안전하지 않은가 싶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니까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진짜 우울하죠. 아. 우울하고 제가 직계하면서 봤는데 저희 지인도 사실은 이제 이런 관련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그 지인이 아니고 네. 이 다른 예. 이분들은 예. 지금 못 파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팔아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면 그동안 시간적인 비용, 기회비용 다 감안하면 지금 팔아도 그 10% 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10%에서 다시 원점을 가려고 그러면 10배가 나와야 돼요. 10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10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 순이 아닌가 싶어갖고 어쨌거나 포트폴리오 분산이 되게 중요한 거고 중소형주가 좋지만 조금만 담아가시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예.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야, 마이너스 33%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 뭐 탈출할 수도 없고요. 그게 대응 자체가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니까. 어제 업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예. AI 대체 플랫폼 마이너스 60 그죠? 60인가 받았죠. 60% 받았죠. 예. 뭐 진짜 아니 하루에 그렇게 빠져버리면 매도 못 하죠. 그러니까 100만 원 넣으면 40만 원 남는. 예, 그냥 팩 그냥 예. 포기하는 거죠. 근데 예. 이미 많이 빠진 거에 또 빠진 거거든요. 예. 아마 90몇%가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역시 똑같이 지금 상태에서 한 20에 올라가야지 본전이 나오는 거니까 좀 어렵습니다. 라고 좀 보여드리고 가장 오늘 핫한 기사가 디즈니 실적인데요. 아, 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잠 끝나고 발표합니다. 네. 디즈니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건데요. 자 EPS 보겠습니다. 1.18에서 1.23까지 해서 보통 1.2가 나온다는 게 시장 컨센서스입니다. 0.79 대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일단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매출 역시 약 200억 달러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맞추면 일단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테마파크에다 실적 호전세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게 문제인데 디즈니 플러스가 성장하겠지만 둔화된다는 게 일각의 어떤 나오는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약간의 증가하겠지만 그 증가세가 굉장히 낮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또 넷플릭스 같이 마이너스 안 나오겠죠 이사님?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넷플릭스가 마이너스 나왔던 것 중에 북미에서 70만 명이 이제 구독자 이탈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다라는 주요 이유가 이제 작용을 했었는데 요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을 올려서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하나는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사실 네. 지금 한국의 모습을 딱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오프닝 되고 나서
다 밖으로 나가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끄는 건지 요거에 대한 게 아직 파악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 둔화를 많이들 예상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이제 거시적인 상황 하에서도 증가가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같이 하락한다 디즈니 플러스가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 지금 다 둔화세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4분기 흑자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 흑자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망은요 리오프닝 되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전망으로 보일 거로 좀 보입니다. 판단하시면 될 거. 이렇게 좀 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 보시는 이제 이게 작년 재작년이죠. 2분기의 모습인데 0.60, 0.79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매출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 달러까지 보니까요. 그게 예상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파크 쪽에 지금 나와 준 것 중 64억 달러까지 나오는 걸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요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만약에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많이 가겠죠 테마파크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입자 수의 모습인데 디즈니 플러스는 뽑은 겁니다 1억 3,500만 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조금 삐끗하게 되면 아 이런 얘기 나오겠죠 왜 했냐 디즈니 플러스를 가뜩이나 적자 예, 그러니까 이건 왜 했냐 사실 10분 얘기가 들어서 그렇다고 CNN 플러스처럼 접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여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지난번 제가 서베이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 스트리밍에 대한 평균 가격이 내가 낼 만한 가격이 보통 7달러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 그 정도면 내겠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다 또 아이디 공유가 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경쟁이 심화가 되어 있고 돈을 못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가는 게 바로 이 업계이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역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게 좀 걸려요. 요게 디즈니 플러스가 요게 좀 얼마나 못 나올지 보시면 좋은데 하여간 뭐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는 우리 박상준 이사가 훨씬 더 어기에 그 이해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결과적으로 잘 나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적은? 이제 그 스튜디오 부분이 75%잖아요. 매출 비중이 합쳤죠, 전부 다. 네, 합쳐버려가지고 네, 이제 까봐야지 않은 건데. 네.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블록버스터 굉장히 중요한데 요번에 이제 그 저기 박스오피스 모조라는 사이트 가서 2025년 22년도 걸 쫙 보면은 1위가 더 배트맨이에요. 그리고 2위가 중국 영화예요. 2위가 중국 영화. 네. 중국 영화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네. 좀 보니까 네. 2위가 중국 영화인데 배트맨이 한 8천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중국 영화가 2위를 차지했다는데 이게 어디서 개봉했냐면 중국에서만 거의 개봉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한 7천억 정도 되고 3위가 닥터 스트레인지거든요. 닥터 스트레인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다 쳐도 그래서 이게 지금 10위권 안에 길게 봐도 이번에 디즈니에서 나온 블록버스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 그러니까 디즈니 스튜디오 쪽에서는 안 나올 거는 뭐 불을 보듯 명확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테마파크도 테마파크 중요하게 보긴 할 건데 이게 매출 비중 25%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테마파크도 개장은 했지만 전면 개장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인원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과거에 저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패스트 뭐 해서 이제 그 줄 돈 더 내면은 줄 건너뛰는 빨리 들어가는 거 그게 있어요. 네, 뭐 네. 다 테마파크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요번에 없애고 다른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요게 과연 수익 얼마나 더 창출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세부. 디즈니가 이제 뭐 늘 얘기하지만 30년 동안 보유할 주식, 대를 물릴 주식 항상 1등이었는데 이제 좀 그렇게 안 할 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옛날부터, 옛날부터 저희 네. 그 디즈니에 대해서는 거의 10년 동안 네. 저희가 같이 그렇죠. 봤고 얘기를 그랬기 많이 때문에. 했고. 근데 하여간 뭐 좀 어려운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잘 끝나고 나오는 거니까 꼭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 시장을 봤고요. 대충 봤고 그 여러분들이 걱정이 크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지금 선물의 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그 하락폭을 메꾸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 갖고요. 아까 보여줬지만 팩트는 뭐냐 피크를 찐 거 맞잖아요. 전월 대비 떨어진 거 맞기 그렇죠. 때문에 예. 굳이 뭐 나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다. 다만 이제 우리가 원했던 아까 주요한 부분 에너지 식품 가격 그다음에 그 주거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했으면 좋은데 일단 에너지만 감소했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거니까요 조금 더 길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내일 정도 제가 참 내일 제가 못 나오는군요
내일 아마 여기와 관련한 멘트가 되게 많을 거예요. 코멘트가. 거기서 좀 의견을 얻으셔갖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많은 전문가 분들이 진짜 정점을 찍었다가 본다 그러면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네. 내일 좀 한번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원래 오늘도 원래 못 나오는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특별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도움이 되려고 저는 이제 7.9를 확실히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 저도 엇 나가는 바람에 하여간 좀 예.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간단한 기사를 좀 보고 네. 한번 치고 갈까요? 치고 가시죠. 예, 예, 예. 시작했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예. 자, 오늘 예, 5월 11일 예, 수요일이고요. 예.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예, 제발 좀 좋았으면 합니다. 진짜. 예. 자,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 500 0.2% 마이너스입니다. 약보합이고요. 아, 그래도... 다우는 0.08 플러스 네. 강보합입니다. 나스닥은 0.70%로 하락폭이 그나마 아까보다는 조금 예, 그래도 1% 예. 안쪽으로 들어온 그런 모습이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좀 되게 아, 진짜 모호한 숫자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오기 쉽지 않은데요. 예. 진짜 아주 모호한 숫자가 나와서 아, 누구도 이 시장을 끝까지 보지 않고서는 예. 얘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숫자가 나왔다. 이게 약간 네. 예전에 그 파월 이제 연설 이후에 어린이날 때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 다음 날 또 확 빠지고. 근데 이것도 지금 시장에서 많은 이제 분석이 막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느낌이.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확 방향성 하나 정할 것 같은데. 아, 제 개인적으로 금리도 좀 떨어지네. 예,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피크아웃 예. 얘기 많이 나와주면 끝납니다. 예. 근데 아, 팩트는 맞잖아요. 피크아웃 찍은 그러니까요. 거 맞잖아요. 예. 정점을 찍은 거 맞기 때문에. 조금 더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는 제가 아까 개솔린가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최고치 찍었지 않습니까? 4달러 얼마를 근데 저는 이번에 데이터에서 그게 빠진 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에너지가만 빠진 것도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좀 이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네. 지금 점점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중요한 게 맵이니까요. 네. 기대되는 실시간 순간입니다.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외입니다. 지금 뭐 상상외로 약보합 정도? 예. 대부분 다? 예. 그러네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 0.35%, 마이크로소프트 0.46%, 그 다음에 뭐, 알파벳과 페이스북 올라가고요. 예. 메타플랫 올라가고, 아마존 테슬라가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그냥 사실 약보합 정도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를 두 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좀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뭐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냥 약 올라서 안 되겠습니다. 예, 가져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이제 뭐 특별한 기사가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예. 좋고요. 일단은 첫 번째 헤드라인 기사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하이한다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어쨌거나 뜨거운 인플레이션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주식 자금도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몇 번 아마 물타기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비트코인까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제 어렵겠죠. 하다 보니까 예.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비트코인이 그 뭐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 몇 가지만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니티부터 보겠습니다. 유니티 34.93%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31달러. 보이고 야. 있죠. 정확하게 10분의 1 통만 난 겁니다. 주가가 야. 앞으로 10배가 10배가 나와야지만 원점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10배가 나와야 네. 노블록스 보겠습니다. 노블록스 노블록스 1.03% 약보합 정도 가고 있죠. 근데 제일 많이 언나게 노블록스인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코인베이스 보겠습니다. 21.85%가 빠져갔고요. 야 진짜 진짜 엄청 심한 모습인데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제가 흔히 얘기했던 non-profitable tech index에 포함된 기업들은 실적이 못 나와서 상당히 많이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리면서 예. 오늘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장이 참 뭐 전체적으로는 뭐 지금 뭐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예, 개별 종목으로 지금 좋지 않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예,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제도 사실 뭐 업스타트부터 뭐 소파이 같은 얘도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고 저도 좀 가지고 있는 예, 그 종목도 또 많이 빠졌거든요.
예, 일단 뭐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 네, 확실히 아무래도 CPI가 예. 우리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눴듯이 좀 애매한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장의 방향도 지금 잡기가 굉장히 투자자들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 또 하락 전환하기도 하고 해서 네. 오늘은 최근에 장에서는 뭐 장 시작과 끝이 예. 뭐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하기 쉽지 않지만 오늘 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권사 같은 데에서들 어떤 이제 예상치나 그런 것들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파이가 잠깐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78%입니다. 예. 저보다 마이너스가 적으신 분들은 그래도 저보다 낫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위안이 조금이나마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 들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진행 괜찮으셨나요? 첫날부터 이렇게 장이 굉장히 그러니까, 힘들어서 예, 내일은 조금 더 좋은 장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프리미엄 특전 릴레이를 소개합니다. 올 한 해 지혜의 풍요와 더불어 삶을 풍성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3프로TV가 전격 지원해드립니다. 의자계의 명품 허먼 밀러 1년간 쭉 50만원 특별 지원해드리고요. 5월에는 무려 3개의 문화 특전을 더 쏘겠습니다. 1분 전성 매진의 신화 뷰티풀 민트라이프 페스티벌 초대권 증정과 화제의 기대작이죠. 영화 범죄도시 2 최초 시사회 티켓도 드립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즈덤 칼리지 수강생들을 위한 고더코 프로의 프리미엄 골프 특강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최고의 경험을 아낌없이 제공해드리는 프리미엄 교육 프로그램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보십시오.